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1편과 2편에서 절차와 권리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얘기했습니다. 주로. 그래서 권리 내용 얘기할 때 특히 공시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등기 얘기, 등기 얘기하면서 이제 임시로 하는 등기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요 세 가지 특히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또 특히 뭐예요? 변제, 배당에 관계돼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물권이 아니면서도 등기부에 안 나오면서도 우선 변제권 같은 거 갖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과 상가 건물 임대차의 임차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만 몇 가지 써보자면 뭐 기억해야 된다고요? 말소, 기준, 등기가 뭔지.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저당, 근저당. 두 번째, 압류, 가압류. 세 번째,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얘기 많이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어요? 경매 등기. 실제로는 강제 경매 등기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소 기준 등기고요.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의미 뭡니까? 그 등기,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았다 그러면 그 등기를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살고 뒤에 있으면 죽는다. 자,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가처분 등기 같은 경우 이렇게 예외가 앞에서 봤죠? 있을 수 있고요. 하나 더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유치권이 문제가 됩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유치권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저기 말소 기준 등기니 뭐니 이런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전부 등기 날짜잖아. 등기 날짜가 등기부에 나오는 것들 아니야. 등기 날짜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유치권은 말소 기준 등기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소 기준 등기 앞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살아남고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말소되고 이런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지. 없습니다. 유치권은요.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성립했건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성립했건 간에 요건을 갖추면 충족이 됩니다. 유치권의 요건,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결련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유치권 행사이자 유치권 성립이에요. 점유를 실패하면 유치권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실 건 그런 모든 것 조건을 충족했다서 다 유치권이 경매에서 인정이 되느냐? 경매 등기 나기 전에 성립한 것들만 인정이 됩니다. 경매 등기 나기 전에 점유를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유치권 인정 잘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건물을 지어줬어요. 공사대금을 안 줘. 그래가지고 그 건물에 공사대금 때문에 채권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한다. 들어가서 점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치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사업자가 대금을 안 준 때부터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들어가서 점유를 했으면 유치권 인정이 되는데 언제 주거권이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건물 주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경매 들어갔어. 경매 등기까지 났어. 그제서야 부랴부랴 공사대금 공사업자가 점유를 합니다. 들어가서 유치권 행사하겠다고. 이 유치권 인정되느냐 이 얘기예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경매 등기 이후에 점유한 건 요건을 다 충족했어도 유치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네? 급격히 체력들이 떨어지는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등기 나기 전에 성립했는지 난 이후에 성립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별 수 없어요. 그거는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유치권 신고 들어올 때 대개 점유 언제부터 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 날짜를 보고 그 날짜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탐문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는 들어와서 점유를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말소 기준 등기 앞에 했던 뒤에 했던 상관없이 유치권은 낙찰돼도 살아남는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께서 가장 큰 예외 중에 하나가 그런 유치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할 게 임차권 가지고 얘기를 좀 할게요. 임차권. 자, 임차권은 물론 채권입니다.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채권은, 어떤 임차권은 물권처럼 보호를 해준다. 그거죠. 물권처럼. 자, 어떤 거? 주택과 상가.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보호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보호를 해주느냐? 첫 번째, 등기 없이도 일정한 권한을 주자. 그 권한이 두 가지를 주자는 거야. 뭘 주자? 대항력과 물권들이 가진 대항력 이것과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특히 가지고 있는 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주자. 이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큰 목적이에요.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는 애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까지 주자. 이 얘기예요. 자, 등기가 없어도 이런 걸 주자라는 게 이 법들의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임대차법의 취지입니다. 취지. 그러면 대항력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대항 요건이 필요하고 우선변제권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대항 요건 플러스 주택은 확정일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대항 요건 갖추면 대항력은 이길 0시, 다음날 0시. 확정일자 이거 하면 이거는 이길 0시라는 말이 안 나오죠? 우선변제권은 다 갖춘 때 발생하는데 만약에 대항 요건을 늦게 갖췄다 그러면 벌써 없이 다음날 0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자체로 효력이 있다 없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자체대로 효력이 있다 없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얘는 대항력이 발생돼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있다야. 비로소. 그래서 확정일자. 자, 우선변제권,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요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확정일자예요. 요 사업자 등록 요거 대항력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대항력권 뭐하고 뭘 갖춰야 돼요? 주택은 전입 플러스 인도. 이게 주민등록이죠. 그 다음에 상가건물은 사업자 등록 플러스 인도. 그렇죠? 여기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는 같은 의미야. 대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는 어디?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법원 또는 등기소 이런 데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준다고 그랬어요. 요건이 뭡니까? 대항요건을 갖춰야 돼요. 언제까지? 경매등기 나기 전까지. 플러스 보증금이 뭐예요? 소액이어야 돼요. 일정액 이하여야 됩니다. 자, 보증금이 소액이냐 아니냐는 자기가 이사 들어갈 때 기준이 아니라 최초의 담보물권이 설정될 때 어떤 기준이었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우리가 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듣고 다 잊어버렸어도 이런 거는 좀 남아 있어야 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억할 거. 이게 다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경매 실무 원본다 136페이지. 자, 경매 물건 검색 계획서 나오고 있는데, 뭐 매각 공고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 일간 신문에 이제 매각 공고가 됩니다. 아, 지금도 이제 되고 있죠. 거기 예시로 해가지고 신문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주 글씨 깨알같이 조그맣게 나오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볼 때 보면 잘 안 보여 글자가. 그리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물건을 갖다 소개해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 깨알 같은 글씨로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많이 축약해서 어떻게 보면 막 암호처럼 보여 막 그냥
이런 말들 길게 써야 될 말을 막 줄여서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좁은 공간에다가 게재를 합니다. 이게 신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담당 경매계를 확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매각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세한 내용보다는 아 이쪽에서 경매가 언제 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매각하는 책임지는 개가 몇 개구나 경매 몇 개 자 첫날인가 말씀드렸죠. 경매는 법원별로 진행되고요. 지방법원별로 지방법원에 가면 다 경매 법정이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안에 보면 우리가 팀 단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1개, 2개, 3개, 1팀, 2팀, 3팀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매 1팀 이걸 팀이라고 안 하고 거기서는 개라고 불러. 1개, 2개, 3개. 그래서 한 지방법원에 가보면 경매가 1개부터 수 개,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팀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되게 팀 단위로, 이 개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럼 그 개의 짱은 누구에서? 계정. 계정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팀 단위로, 개 단위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담당 경매계를 이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좀 관심 있는 물건들을 추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적어도 종별이 뭔지, 아파트인지,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상가인지, 토지인지 이런 것들이 이 매각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자 내가 이 지역에 뭐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매각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경매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가장 제일 먼저 접하는 가장 처음 것은 이 공고예요. 공고. 자 거기 보시면 뭐 용도, 소재지, 면적 뭐 이런 것들 평가 금액, 최저 입찰 가격, 비고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거기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건 번호는 어떻게 된다고요? 경매 사건 번호 연도 붙고 타경 말이랑 붙고 일련 번호가 뒤에 붙습니다. 자 그런데 물건 번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공동저당 잡았을 때 공동저당. 물건이 여러 개다라는 얘기죠. 이럴 때 하나의 채권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사건 번호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물건이 독립해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낙찰돼도 무방하기 때문에 물건 번호를 붙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괄 경매로 갑니다. 한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게 좋을 때는 물건이 여러 개다 하더라도 하나로 묶어서 일괄 경매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물건 번호 같은 거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각각 따로따로 낙찰이 돼도 무방하다 그러면 물건 번호가 1, 2, 3, 4, 5, 6, 7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1번 물건이 마음에 들면 입찰표에 물건 번호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사건 번호뿐만 아니라 물건 번호. 그 입찰표가 어떻게 생겼냐는 여러분들 202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우리 뒤쪽에 이제 경매 관련된 서식들 나오는데 202페이지 가보시면 기일 입찰표라고 있죠? 202페이지 기일 입찰표 그쵸? 기일 입찰표가 있고 옆에 위임장이 있죠? 요 기일 입찰표 뒷페이지가 위임장 페이지예요. 이게 뒷면이 그러니까 뭐예요? 입찰을 대리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임장 요거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 첨부해서 대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기일 입찰표 한번 보세요. 기왕에 봤으니까 자 거기 보시면 윗부분에 뭐 지방법원, 집행관, 기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입찰기일 표시하게 돼 있고 그 밑에 사건 번호 이렇게 나오죠? 응? 예. 사건 번호 나오죠? 제가 전에는 이게 수업 시간에 이 입찰표 작성하는 것도 시켜봤어요. 해가지고 실제 물건들 가져와가지고 입찰표를 작성하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최고가로 쓰신 분한테 뭐 축하의 메시지도 주고 그다음에 뭐 상품권도 주고 그랬었는데 아 요즘은 이거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자 어쨌든 그 입찰표를 작성시켜 보니까 설명할 때는 다 이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막상 작성하시는 거 보면 그 잘못 이해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소한 실수 같은 것들을 하시는데 사건 번호에 그 타경 뭐 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 실수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럼 사건 번호가
그러면 요게 인쇄가 돼 있죠 지금 이거 타경호 그렇죠? 그러면 번호를 쓰실 때 앞에다가 이렇게 쓰고 뒤에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 이걸 여기 한 군데다 몰아가지고 2016-1234 굳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가요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주로 경매 정보지나 매각 공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글자를 줄여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찰표에는 분명히 여기 인쇄가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되잖아. 이거 굳이 몰아서 쓰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주의 드릴 건 입찰표 쓰다가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금액 잘못 적는 거. 그 밑에 여러 개 칸 있는 거 있죠? 그 단위가 다 적혀 있잖아. 그렇죠? 거기에 아라비아 숫자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쓰시는 것까지 좋은데 쓰다가 원래 쓰려던 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을 잘못 썼어. 그럼 이제 딴에는 종이 아낀다고 줄 막 긋고 옆에다 쓰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종이는 무한정, 기일 입찰표는 무한정 제공되니까 바로 파기시키고 새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잘못 썼다고 거기다가 무슨 화이트로 뭐하고 이런 거 인정 안 해줘요. 아시겠죠? 새로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거기 타경호 사건 번호 옆에 보시면 물건 번호라고 있습니다. 물건 번호. 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물건을 한 사건 밑에서 경매 신청할 때 번호가 여러 개 붙는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의 물건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물건 번호를 정확히 기재를 해야 돼. 사건 번호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가 다 마음에 들어서 지금 입찰 들어가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거 묶어서 그냥 한 장에다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각각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투도 각각 해가지고 제출한다. 입찰 보증금도 각각 넣고요. 합산해서 매각 대금 쓰시면 안 돼요. 개별적으로 각각 얼마에 낙찰받을지 쓰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입찰자 본인하고 대리인이 있는데 본인이 가면 그 위에 있는 거 채우시면 되고 대리인이 가면 그 밑에 채우시면 돼요. 대리인이 가면 본인과 대리인 다 채우시고 뒷면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찰가격 거기 가는데 왼쪽이 입찰가격이 오른쪽이 보증금액입니다.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자, 입찰가격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자기가 써낸 가격의 10%입니까? 아니면 최저 경매가의 10%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물건에 응찰하는 사람 같은 물건에 응찰한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은 같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입찰 보증금액. 그래서 거기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입찰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제출을 했을 때 만약에 2등, 3등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돈을 돌려받을 때 거 아니야. 돌려받을 때 그쪽에서는 돈을 돌려줬다는 영수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여기다 입찰자 서명을 하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주의사항 거 밑에 특히 5번 보세요.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분명히 주의사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딴 애는 뭐 지구 환경 보호한다고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일 입찰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뒤에 넘어가면 204페이지 가시면 기간 입찰표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간 입찰표, 기일 입찰표. 기간 입찰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입찰 응찰을 하고요. 날짜를 하루 잡아가지고 그날 개찰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기간 입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138페이지 보시면 자, 매각 공고할 때는 결론적으로 감정 평가 금액, 최저 입찰 가격 같은 것들이 공고됩니다. 반가로 4번. 그리고 비고란에 가보시면 매각 조건 등이 기재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각 조건. 우리가 보통, 매각 조건 그랬을 때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건들은 그냥 매각 조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 물건에 대해서만 뭐 조건이 따로 붙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특별 매각 조건. 대표적인 게 한 번 낙찰돼가지고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을 안 내고 포기했어. 그래서 다시 나온다. 재경매 나온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이 20%. 입찰 보증금이 10%는 이건 일반 매각 조건이에요.
근데 20%가 됐다. 이거는 특별 매각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고란에는 그런 특별 매각 조건이 기재가 된다. 매각 공고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각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 매각 장소나 매각 결정 장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입찰 방법, 기타 주의사항에서 있는데 대금 지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떤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매각 공고는 이런 개요들만 있는 것입니다. 개요들만 있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요즘은 이제 인터넷상으로 뭐 전산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요. 대법원 사이트 가서 법원 경매 여기 들어가시면 그 사건 번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도 나름대로 물건별로 검색도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물건 명세서 뭐 이런 난이 있습니다. 그럼 물건 명세서 클릭을 하면 해당 물건에 관여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오고 간 문서나 이런 것들, 송달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이 있다는 임차인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기초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했는데 거기 반가로 1번에 가보시면 www.call2auction.co. 이렇게 kr. 이렇게 돼 있는 kr 돼 있는데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요. 법원 경매 치면 다 그냥 여기 사이트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아니면 이게 어차피 대법원 소속이기 때문에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보면 대국민 서비스라고 있어. 거기 클릭하면 밑에 법원 경매 배너가 뜹니다. 그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거기 예시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초기 화면 보면 법원 경매 정보 클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지금 홈페이지를 또 리뉴얼 해가지고 대법원도 뭐 열심히 노력은 하나 봐. 그래서 예쁘게 꾸며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는데요. 거기는 전에 것처럼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 바로 법원 경매 정보 이렇게 클릭하는 장면 들어갔는데 요즘은 되게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대국민 서비스라는 곳에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면 그때 이제 법원 경매 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화면들이 있는지 화면 소개해 놨는데 사실 이게 칼라로 해가지고 좀 크고 굵고 이렇게 해서 좀 선명하게 캡처가 돼야 되는데 뭐 흑백으로 하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142페이지에 가보시면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이게 핵심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자 보시면 거기 뭐 2014 타경 어쩌고 그랬는데 이런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한 물건 명세서 여기에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이 다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 말고 현황조사서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황조사서 143페이지 현황조사서는 말 그대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원 직원들이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요. 또 지원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이런 데 통해서 다 확인한 내용들 이런 게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제 또 감정평가서가 만들어집니다. 감정평가서는 이 보고서죠. 쉽게 얘기하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액을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이 감정평가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파트 감정평가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그런 감정평가서까지 우리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을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그 감정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어떤 물건의 가격, 값어치 이런 걸 안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는 이제 대개 이제 뭐 정찰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공산품들 보면 이렇게 앞에 물건 진열되어 있고 거기 써져 있는 가격 아 그 가격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부동산은 그렇게 안 써져 있다라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그렇죠? 부동산은 뭐 대문 앞에 이렇게 이거 얼마짜리 이런 게 써져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 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매매를 특히 할 때는 얼마 주고 사고 팔았는지 다 등기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게 얼마짜리냐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국가에서는 공인 자격 제도를 둔 거야. 감정 평가사라는 자격 제도를 두고 이 공인 자격, 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감정 평가를. 그러면 법원 경매나 이런 것들 들어갈 땐 대개 감정 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 평가 가격을 나오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뭐 대출 받는다 그러면 부동산을 그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담보 한도, 최고 한도를 알아야겠죠. 그럼 그 가격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은행들도 거기 거래처 대놓고 있는 감정 평가자들에게, 업자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가격 대출 한도나 이런 걸 뽑아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감정 평가를 한다. 그럼 생각해 보면 아니 부동산이 있어,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야, 부르는 게 값이냐,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뭔 기준이 있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기준이. 그럴 때 이제 이 가격에 대해서는 학설이라기보다 가격을 뽑아내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결국은 그 물건의 가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또는 그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물건의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물건이 수익을 내는 가격이, 수익을 내는 수익률이 결국은 그 물건의 값어치를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대개 보면 가격을 산정할 때 매매 사례 비교라든가 이런 방식인가 하면, 또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한다든가, 또는 공급 자체, 공급할 때 그 물건의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씩 들어갔는지, 인건비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걸 싹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합산해서 이게 얼마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가격이 나왔으면 그게 그대로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보정 절차를 밟아야 돼요. 시간이 흘렀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거는 변화가 있어. 얼마나 변했는지. 그 변화율 같은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이런 애들이 가격 비준편이 뭐니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놔요. 그걸 토대로 감정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대개 이제 매매 사례 비교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었던 가장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팔렸는지 딱 하고, 대신 그 물건하고 똑같진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저것 다른 점을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 이런 걸 우리가 보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점 보정과 뭐 이런 것들 보정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가격이 딱 나와. 이게 감정평가 가격이다. 그래서 감정평가서 보면, 평가서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뭐 감정평가 요항표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 평가표 나오고, 오른쪽에 요항표 보면 항목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어떤 부분을 보고 반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뭐 거기 뭐 용도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참 좋죠.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서 거기 내용을 일단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8페이지 가보시면 경매 정보제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이제 인터넷 및 경매 정보지 등 이런 것들 좀 소개를 해놨는데요. 경매업체 인터넷 주소 해가지고 쭉 소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들 들어가셔서 각각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는 그렇고요. 과거부터 쭉 해오던 게 이 정보지예요. 경매 정보지. 요게 이제 여러분들 증권, 여의도 증권가에 가면 찌라시라고 있죠? 찌라시. 영화도 찌라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응? 찌라시. 우리 저기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학원에서 수업 들을 때 보면 그 시간표 찌라시 찌라시 그랬는데. 그쵸? 이게 증권가에 가면 찌라시. 쉽게 가면 속칭 무슨 정보나 이런 걸 담은, 그쵸? 초단위, 분단위의 정보를 담아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찌라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 정보지라는 것도 민간 업체가요, 대법원이나 이런 법원이나 이런 데서 취합해놓은 그 정보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사할 거 자기들도 조사해봐서 하나의 정보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정보를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얘들은. 자, 그럴 때 경매 정보지 거기 보면 예시해가지고 정보지 이렇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보면 각 회사가 여러 개가 있겠죠.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그렇죠? 근데 대개 요런 형태로 만들어서 팔아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좁은 공간에다가 많은 정보를 때려넣다 보니까 말을 막 축약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법정 용어로 알고 있는 이런 내용도 여기서는 전혀 이상한 말로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암호처럼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번만 보면 압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정보지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거기 서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부터 한 칸 한 칸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지금 담아놨습니다. 담아놨는데, 자 먼저 보시면 채권 그 전체 나와 있는 거 예시해가지고 정보지 이거 보시면, 자 채권, 채무, 소유, 감정 이렇게 돼 있는 항목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 밑에 보시면 12-7309 강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겠어요? 느낌 딱 오지 않아? 7309 이게 경매 사건 번호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강제 경매를 얘기한다. 이게 임의 경매면 당연히 임 이렇게 해놨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세대라고 나온 건 이 물건의 종별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뭐 상가, 토지 이런 말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명수, 이명기, 이명기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위에 맨 위에 항목이 뭐라고 돼 있어? 채권, 채무, 소유 이렇게 돼 있죠? 요 차례대로 나오는 겁니다. 최명수가 채권자예요. 이명기가 채무자면서 또한 이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이명기. 두 번 나오죠? 예? 채무자하고 소유자하고 이렇게 보통 채무자하고 소유자하고 대부분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정보지는 이렇게 두 번 안 쓰고 한 번만 써버려요. 그러면 채무자 겸 소유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10%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일반 매각 조건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조건이에요. 보증금 10%.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공공감정 2012년 8월 2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감정이라는 건 감정평가업자 회사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2012년 8월 2일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이게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시점을 딱 정해놓고 그 날짜가 되면 이 물건은 얼마가 되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시면 2012년 8월 2일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법 적용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 법원 경매는 근거법령, 절차에 있어서 근거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민사소송법이에요?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중에서도 강제집행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 법이 2002년인가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민사소송법의 일부였어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다가 2002년 이후에는 지금 민사집행법이 새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민사집행법을 적용하는 그런 거면 신법 적용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신법 적용이라는 말이 고래서 나오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건 내역 보시면요, 요 물건 내역 안에는 간단하게 물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성동구 뭐 주소 나오고요, 빌라 지하층 B01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이제 빌라라는 표현들 많이 하는데요, 빌라라는 말은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법정 용어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거예요. 공동주택은. 빌라는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야. 아시겠죠? 빌라를 법률에서는 빌라라는 뭐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다세대를 종류가 다세대라고 그랬죠? 자, 다가구와 그 다세대, 즉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구별하는 거 기준 다 말씀드렸죠? 자, 다세대인데요. 대지 보시면 32.85/ 해놓고 364 해놓고 가로 열고 뭐 9.94평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대개 보면 364 요게 그 대지 전체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개 비율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슬래시 앞부분 32.85 요 부분이 그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지분이에요. 지분. 그 지분만 평수로 표현해 봤더니 9.94평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되게 지금 법정 단위는 제곱미터로 나오죠? 평방미터 제곱미터 나오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평으로 환산할 땐 되게 0.3025를 곱합니다. 곱해요. 그냥 주먹구구로 할 때는 그냥 3을 곱하고 3을 나누고 뭐 이런 걸 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32.85 요게 지분이 평으로 환산해 보면 9.94평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이렇게 나오는데 다세대니까 뭐예요? 공동주택이고요. 거기 B01호 이렇게 돼 있어. B01호가 독립된 부분이죠. 그 전유 부분이고요. 요 부분에 대한 건물 면적 53.36 이게 전유 부분이야. 전유 부분. 그래서 평수로 해보니까 16.14평 그리고 방이 두 개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감정 건물감정 아까 공공감정평가업자가 대지감정평가에 3,600 건물감정평가에 5,400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요거 대지감정은 위에 예를 들면 9.94평에 대한 감정가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지분에 대한 평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은 전유 부분 그 53.36제곱미터 즉 16.14평 요거에 대한 가격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요거 대지 지분과 대지권과 이 건물 전유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두 개를 붙여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이런 구조고요. 견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항들이 나옵니다. 왕십리역 북동쪽 인근 왕십리 이름이 왕십리. 그 다음에 다세대 연립 단독 학교 이런 것들이 주변에 뭐 있다? 혼재돼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보통 사는데 그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있고 왕십리 역은 도보로 51분이라고 돼 있나요? 의미가 없죠 이거. 그쵸? 도보로 51분이래 왕십리역까지. 그럼 이게 되게 가까운 건가요? 역세권이야?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뭐 개별 난방하고요. 자 물건 층 보시면 이게 다세대죠? 그쵸? 전체 층은 3층이래요. 3층. 그 다음에 보존등기가 2007년 5월 7일에 됐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2007년 5월 7일. 지금 12년이니까 이제 5년 만에 요 B01호가 경매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감정평가액 최저 경매가 해서 나오는데요. 거기 9천만 원, 5,76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9천만 원이 뭐겠어요? 최저 자, 감정평가액입니다. 9천만 원이. 왼쪽에 아까 대지감정, 건물감정 거기 가격 나와 있죠? 두 개 합쳐봐. 자, 산수. 얼마 나와요? 9천만 원 나오죠? 그래서 대개 거기 감정평가액 최저 경매가 이렇게 나오는 항목에 위에 나오는 게 감정평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게 해당 차의 최저 경매가입니다. 5,760만 원 거기 가로 열고 밑에 64%까지 감정평가액 대비 64%까지 최저 경매가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두 번 유찰됐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각각 언제 유찰됐는지 유찰 날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5월, 6월 해서 한 번 유찰되면 대개 별일 없으면 한 달 단위로 물건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전 최저가는 7,200이고요. 다음 예정 최저가는 한 번 더 또 떨어지면 51.몇%로 떨어질 텐데 4,680만 원 이렇게 된다.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해놨네 이거는. 그 다음에 임대차 현황 가보시면 오른쪽에 전입이란 말 나오죠. 전입이란 말은 뭐겠어요? 전입 신고를 했다는 뜻이죠. 전입 신고가 언제 됐느냐? 2007년 3월 25일 날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전입일이 2007년 3월 25일이래요. 그리고 밑에 5,500 나와 있는 건 보증금을 얘기합니다. 별말 없으면 보증금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최명수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임차인 이름이에요.
최명수가,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최명수는 2007년 3월 25일에 전입을 했고요. 보증금이 5,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확정이란 말 나오죠? 예? 뭐겠어요 이게? 확정 일자를 받은 날을 얘기합니다. 2007년 2월 18일 날 확정 일자를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2007년 2월 18일. 그 다음에 배당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밑에 2012년 7월 9일 배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말은 배당 받았다가 아니라 배당 요구한 날이에요 이게. 2012년 7월 9일. 자, 이때 이 경매 절차 이거 흐름 보면 이 일자들 다 있어요. 기일들 이거 표시해 놨는데 이거 보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거 보고 이 배당 일자 2012년 7월 9일하고 비교해 봐서 이 종기일 전에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종기일 전에 했다면 이건 배당 요구 한 거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서 했다 그러면 배당 요구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채권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경매 신청한 채권자다 이 뜻이에요. 밑에 가로 열고 채권자 이렇게 돼 있는 거. 경매 신청한 채권자. 자, 그럼 뭐 이 소리는 뭐예요? 임차인이 지금 뭐 한 거야? 경매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셔서 등기 내역 이렇게 보시면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 2007년 5월 7일 이때 보존 등기 해서 그 다음에 저당 보시면 2007년 6월 10일 2,600만 원 농협 압류 이렇게 있죠. 성동구 구청에서 지금 세금 때문에 압류한 거예요. 지금 압류 등기 2011년 12월 5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압류 등기일이고 강제 경매 등기는 2012년 7월 11일 날 났습니다. 최명수 아까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청구금액이 얼마겠어요? 자기 보증금 가지고 청구했겠죠? 그래서 5,500. 자, 발급일자. 이 등기 내역 살펴보기 위해서 등기부 발급받은 날짜가 2013년 5월 9일이라는 얘기고요. 발급일자는. 자, 이거 우리 요것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연습. 말소 기준 등기가 어떤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 말소 기준 등기 찾는 거야. 말소 기준 등기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찾아야겠죠? 등기 내역에 보세요. 저당하고 압류하고 강제 경매 등기 있어. 전부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놈들이잖아. 이들 중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일 빠른 놈. 어떤 게 제일 빨라? 2007년 6월 10일자. 저당권이 가장 빠르죠? 그쵸? 자, 말소 기준 등기 찾는다면 뭐 할까? 말소 기준 등기를 찾은 다음에 다 했다 이거야? 사실 다 한 거지. 이거 다음에 이제 할 게 뭐야? 그 뒤에 등기들 보세요. 압류 등기하고 강제 경매 등기는 이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있으니까 전부 낙찰되면 없어질 효력이 없게 될 이런 등기들이야. 그럼 등기 부상에 남는 등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임차인이 있잖아요 지금.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응?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예. 그렇잖아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잖아. 대항력이 있다면. 예.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 임차인은 누가 됐든 간에 보증금 돌려받지 않으면 안 나가도 된다 이 얘기가 대항력이 있다면. 예.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면 나가야지. 돈을 받았건 못 받았건 나가야 돼요. 대항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대항력 여부는 뭐로 판단해? 말소 기준 등기 앞에 대항력권을 갖췄는지 뒤에 갖췄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말소 기준 등기 찾았잖아 지금. 날짜 찾았죠? 예. 그럼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권 언제 갖췄어요 이거? 3월 25일. 2007년 3월 25일 날 전입했죠? 예. 이사 인도 들어간 건 우리가 신경 안 쓴다고 그랬어요 보통. 이날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거야. 대항력 언제 발생했다? 예? 3월 26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했다. 자, 그럼 여기서 대항력 여부 판단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확정일자까지 봐야 되나요?
바로 대항력 여부 판단하면 되죠. 대항력은 확정일자하고 또 상관이 없어요. 예? 예. 그러면 말소 기준하고 대항력 발생이라고 비교하면 어떤 게 빨라? 전입일이 한 3개월, 2개월 정도 빠르죠? 그렇죠? 그럼 이 임차인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말소 기준 듣기 앞에 있다. 그렇죠? 대항력 있다. 그럼 이 사람 보증금 결국 따갑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뭐 했다? 뭐 했다? 배당 요구했다. 그렇죠? 경매 신청 채권자이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따로 안 했어도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얘는 배당 요구 한 걸로 봅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 근데 뭐 배당 요구까지 했어 얘는. 자,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자, 대항력 있다고 그랬죠? 임차인? 이제 그다음에 살펴볼 게 뭐야? 우선 변제권자들 순서대로 이제 쫙 늘어 보는 거야. 그럼 1등 누구예요? 1등은 누가 돼? 등기 부정에는 지금 저당권이 제일 빠르죠? 그렇죠? 그럼 임차인 중에는 최명수 하나 있잖아. 그럼 임차인하고 등기부 위에 있는 나와 있는 애하고 비교하면 되겠네. 1등 중에 누가 더 제일 빠른지. 그렇죠? 그러면 최명수는 언제 우선 변제권이 발생했습니까? 언제? 모든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네 얘는. 2월 18일 날. 근데 대항력이 발생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우선 변제권도 없는 거죠. 대항력 언제 발생했어요? 3월 26일 0시. 그럼 그때도 확정일자는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확정일자 받아놓은 게 있잖아. 그럼 확정일자가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면 되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2007년 3월 26일 0시부터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른 놈하고 비교를 합니다. 누가 1등? 최명수가 1등이죠? 자, 5,500만 원이 1등이야 지금 최명수. 2등은 저당권자. 자, 그럼 이거 지금 최저가 얼마로 돼 있어요? 최저 경매가 얼마로 돼 있어요? 5,760. 자, 이걸 만약에 5,760만 원 써서 받으면 임차인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임차인 배당 요구했잖아요. 예. 5,500 저당 전액 다 배당 받죠? 예.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거 받아가려면 나가야 돼. 임차인 돈 받고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요거 5,760만 원이 딱 낙찰 받았어. 거기 뭐 감정평가 이게 9천만 원이래. 보수적으로 좀 판단한다면 시세로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차이를 좀 두고 본다면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뭐 8천 한 2,300 정도는 시세가 최소 보수적으로 잡아도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8천 2,300에 내놓으면 잘 안 팔릴 거예요. 그러면 한 8천에 딱 내놓는 거지 뭐. 그러면 딱 팔리잖아요. 그럼 얼마 버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산수만 한다면 2천만 원 넘게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양도소득세 내야지. 양도소득세. 2천만 원 좀 넘잖아. 아마 1천만 원부터가 이제 9%인가부터 해서 들어갈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구간별로 누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일반 양도소득세예요. 중과세는 물론 60% 70% 때립니다. 수익에. 양도차익에. 하지만 중과세 대상이 아니면 일반적인 적이면 버는 거에 따라서 9%부터 시작해서 36% 구간까지 가나? 그럴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양도소득세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분 좋게 내세요. 벌었으니까 내는 거야. 국가를 위해서 나도 애국을 하는 거지. 그렇죠? 안 벌었으면 물론 안 내도 돼요. 그렇죠?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전입자가 예. 경매 신청하고 배당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일단 배당 요구는 안 한 걸로 볼 수가 없어요. 배당 요구 한 걸로 봅니다. 배당 신청된 거예요? 예. 그걸로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영원히 그 대항력을 그걸 포기한 거네요? 포기한 건 아니죠. 그냥 경매를 신청, 아니, 배당 요구를 한 것 뿐이에요. 이게 뭔 일이 생기냐면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1순위니까 지금 그러는데 1순위더라도 이게 최저액매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았어. 최저액매가 더 떨어져가지고. 근데 1등이 5,500이잖아요. 못 받은 1,500 있잖아. 이거는 그때를 위해서 대항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면 그만큼 무시무시한 게 이 사람이 배당력으로 했다고 해서 그 대항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배당력으로 해서 돈을 다 받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대항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배당금이 모자란다든가 이렇게 되면 남은 돈을 위해서 대항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4,600 정도 되면은 예. 이미 가망 없는 경우 경매 취소 그런 거 아닌데. 자, 보세요. 1등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자기는 한 푼이라도 받잖아, 지금. 네. 무잉여 금지는요. 한 푼도 자기한테 돌아온 게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아. 없을 때 금지.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신청했어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는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예. 뒷사람이 신청을 했어. 예. 예를 들면 저당권자가 신청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얘가 배당욕을 해 버렸어. 그렇게 되면 2순위에 있다가 앞에서 다 가져가 한 푼도 안 남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무잉여 금지 원칙에 걸려가지고 이때 저당권자한테 얘기합니다. 그 사람한테 한 푼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금액으로 매수 청구를 해야 경매를 진행시켜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510만 원에 제가 매수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이거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보지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예? 어려운 거 없죠? 예. 어려운 게 있어도 안 돼.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153페이지 권리 분석해서 연습과 더불어서 내일 아주 우리가 확실하게 또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